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난 영상, 한국 남자 가는 곳에 룸사롱이 있다 편에 이은 룸사롱 완전 정복 시리즈 두 번째 영상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술입니다. 회사 회식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마시는 가벼운 술이야 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빈도가 잦아지고 2차, 3차 차수를 더하며 시간이 길어지고 과음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내와 술로 인한 싸움이 시작되죠. 더구나 룸사롱은 여자와 자연스럽게 합석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술 외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쉽상입니다. TV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듯 와이셔츠에 룸사롱 여성의 립스틱 자국을 묻혀오는 경우도 낯선 경험만은 아닐 거고요. 남편은 아무 일 없었다고 하지만 립스틱 자국을 보고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들은 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써가면서 술로 몸 버리고 돈 버리는 그 룸사롱에 가는 이유에 대해 오늘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며칠 전 댓글로 남편이 룸사롱 간 것을 아셨다면서 남자들이 룸사롱에 가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 하신 구독자분께서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쭉 언급될 그 남자들이 룸사롱 가는 이유들은 어쩌면 사회과학적 분석이기보다는 그냥 룸사롱 다니는 남자들의 변명일 수 있습니다. 에이, 뭐, 술집 다니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과학적 분석하고 뭐 이러겠습니까? 필요도 없죠. 하지만 변명일지라도 한번 드러나 보자고요. 이해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이 룸사롱을 가는 첫 번째 이유. 조직에서 소외되지 않으려고 간다. 입니다. 한국은 사회 전체가 군대 사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폭 문화까지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뭐 조폭 문화? 뭐 어떤 조폭 문화가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뭐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그것도 조폭 문화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올바르게 인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45도 각도로 인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폭 영화가 막 유행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거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조폭 문화인 거죠. 이런 사회에서 열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란 없는 거죠. 다양성이고, 뭐 개인의 취향이고 뭐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일사불란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총화단결, 뭐 이런 겁니다. 부서에서 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서 부장이 짜장면 시켜 먹으면 그냥 다 짜장면으로 먹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볶음밥이요. 아니, 부장이 짜장을 시켰는데 짬뽕도 아니고 볶음밥을 시키면 이게 눈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리고, 그거 만들어서 나오는 시간이 늦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볶음밥 먹을 때까지 다 기다립니까? 벌써 짜장면 다 먹어 치웠는데. 아, 진짜 쟤는 왜 분위기 파악을 못할까? 뭐 이런 한심한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식 가서 뭐 술잔 놓고 이제 돌리기 시작하고, 부장이, 잠바다라 하는데, 대뜸, 저술 끊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나, 다 같이 기분 좋게 1차 끝내고, 2차 가자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그만 집에 가겠다고 하면 이거는 분위기 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서의 단합을 해치는 몹쓸 인간으로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만 가정 있냐? 아니, 너만 부인 있냐고. 유난을 떠니, 새끼 쪼잔하게.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 쪼잔해 보이고 싶은 남자가 없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뭐? 집에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 얼굴은 싹 사라집니다. 무리의 리더이고 싶은 남자들의 그 허황된 욕구가
자꾸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하는 거죠. 아니, 리더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리해서 이탈할까봐 아니면 무리해서 쫓겨날까봐 항상 불안하거든요. 이쯤 되면 왜 부서의 단합과 팀워크는 술을 마시고 부서원 전체가 일탈을 함께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렸을 적 친구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나면 뭐, 그뭐 되도 않는 서로 간의 그 연대 의식이랄까, 운명 공동체가 된 듯한 뭐 그런 의리 같은 희미해지는 기분이 있잖아요. 이 삐뚤어진 심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작용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술 마시면서 여성의 몸을 주물러대며 형성되는 인간관계와 동료의식, 그리고 우정. 이게 정상은 아닌데 말씀입니다. 그쵸? 남자들이 룸사롱을 가는 두 번째 이유. 이곳에선 전지전능한 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룸사롱에는 연예인만큼이나 예쁘고 늘씬하고 볼륨 있는 아가씨들이 있습니다. 룸사롱이 아니라면 이런 멋진 아가씨들과 눈조차 마주칠 기회조차 없는 우리같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렇고 그런 인생들이 TV에서나 나올 법한 그 예쁜 처자들과 함께 할수 있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라면 우리는 절대 이런 예쁜 아가씨들과 시공간을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만 다행히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돈으로 예쁜 아가씨들을 살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열심히 일해서 번돈 이렇게 뜻깊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하 세계의 룸사롱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왕이 될수 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수십 명의 아가씨들 중에서 내 취향의 아가씨들을 손끝 하나로 아니면 말 한마디로 내 곁에 앉힐 수 있는 곳이 바로 룸사롱이거든요. 이런 전지전능함을 대체 어디서 맛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곁에 바짝 붙어 앉은 그녀는 나와 술잔도 짠! 하고 같이 마시고, 안주도 입에 넣어줍니다. 내 얘기에 쫑긋 귀를 기울여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답지 않은 내 말장난에도, 아유, 오빠 너무 웃긴다! 이러며 추켜 세워줍니다. 야, 저보고 오빠랍니다. 그냥도 예뻐 죽겠는데 이러니 애간장이 안 녹을 수가 없죠. 이래서 돈이 좋은 거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뚜렷한 동기가 생깁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우리는 그녀들과 부르스도 치죠. 군살 하나도 없는 매끈한 허리라인을 만지는 그 손맛이란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기분을 표현할 형용사가 없을 정도라고요. 일찍이 산울림은 이런 기분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꼭 그렇진 않았지만 흰 구름에 뜬 기분이었어. 이런 노래 있었죠? 이게 아주 그 가사가 그 기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있고, 탱글탱글한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가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 여인은 오늘 밤 나와 함께할 천상 최고의 미녀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 천국일 거예요. 이런 그녀를 위해 우리는 피 같은 수십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래서 돈이 좋은 거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고요. 비록 그 다음날 맨정신에 카드 계산서를 보고 우리가 머리를 잡아 뜯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량이 넓은 사나이임을 그녀에게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뭐 그까지 돈이 됐습니까?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남자들이 룸사롱을 가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그때 때문에 할수 없이 간다. 언제부턴가 법이 바뀌어서 회사 법인카드로 룸사롱 가고 이러는 거 어려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접대는 룸사롱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이래야 접대받는 쪽에서는 성인은 풀 코스로 접대를 받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갈 도리가 없거든요. 접대가 빈번해서 정말로 피곤해 쩔어 사는 몇몇의 남편들을 빼면 접대하는 쪽이나 접대받는 쪽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특히 접대는 받는 쪽이나 하는 쪽 모두 자기 돈 안 내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자들 불러다가 놀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걸 마다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접대하는 쪽은 계약을 따내야 하는 뭐 심적 부담감을 안고 있긴 하겠지만 한두 잔 술이 돌다 보면 갑과 을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흥건하게 놀고픈 한 마음이 됩니다. 남자들이 룸사롱을 가는 네 번째 이유,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야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처럼 조직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그곳에 가면 예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서 간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룸사롱 출입이 이런저런 이유로 잦아지다 보면 그냥 술 취하면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하니까 간단하게 응?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 보쌈에 소주 한 잔 곁들이면서 끝내고 그냥 가자 응? 집에 가자 응?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술이 거하게 올라오면 애초에 가졌던 그 착한 마음씨는 사라지고 못된 버릇이 나와 어느덧 발걸음은 단골 룸사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룸사롱 가는 것도 그냥 습관이고 버릇인 거예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는 남자들이 룸사롱 가는 이유를 그곳에선 사내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일찍이 설파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남자들은 룸사롱에 술 마시러 가는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술 마시려면 포장마차나 음식점에서 마시면 되지 왜 꼭 룸사롱에서 여자를 옆에 앉혀놓고 마시냐? 그건 바로 만지고 만져지고 싶은 그런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만지고 만져지는 터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사소통 행위라고 하는데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쓰다듬듯 가까운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끌어안아주거나 깨를 두드리며 위로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룸사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바로 터치를 통한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에 목마른 남편들은 그곳에 가서 하룻밤에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을 기꺼이 내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저는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문화심리학자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문화와 뭐 심리와 딱 곁들여서 말한 것 같네요. 하여간 그 무엇으로 포장하든 남편들의 룸사롱 가는 것은 초반에 잡아야 할 못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룸사롱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대고 있어요. 첫 번째 영상 이후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면서 또 아내의 질문도 좀 잦아들기를 기다리면서 생각 좀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